오케이 구글 불 켜. 역시 모니터 하면 뒤태지.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기존의 사무실은 6년 전에 제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도 없고 전자기기도 잘 모르고 선 정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선들이 주렁주렁 다 보이니 정말 조잡해 보이죠? 그때 당시는 해놓고 와 대박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부끄럽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 스튜디오는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컨셉을 블랙 앤 그레이로 잡아서 벽면을 캔들 착골 색상으로 페인트 칠하고 컴퓨터 장비부터 해서 거의 모든 기기들이 이제 블랙 아니면 이제 그레이 색상입니다. PC 주변 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책상부터 해서 공기청정기, 시큘레이터, 쓰레기통, 심지어 천장과 다운라이트까지 블랙이에요. 대부분 게이밍 기어 제품들이 이제 블랙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모니터부터 해서 게이밍 기어 제품들도 화이트가 많이 출시되더라고요. 제 스튜디오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사무실이라도 이번에 제대로 화이트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해보자 이제 마음먹었죠. 화이트 색상이 컴퓨터 주변 기기들이나 스마트 조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창고에 이제 많이 있어서 구매할 필요가 없었고 책상에 이제 가구들은 화이트 시트지로 리폼할 거라서 큰 상관이 없었는데 문제는 모니터함. 기존 사무실 사용했던 이제 모니터함은 6년 전에 이제 구매했던 건데 요즘은 이제 원하는 모니터함 종류도 많고 저렴한 제품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니터함이 별로 없어서 저게 16만원짜리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 당근에 팔아버리고 모니터함을 구매하려고 검색을 했죠. 상당히 이제 많은 제품들이 있던데 이제 1, 2위에 있는 카멜 이지 밸런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카멜 담당자님께 협찬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겠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리뷰를 찍어야 하니 그냥 살까? 하다가 이제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많이 필요해서 연락을. 저희 이번에 사무실 이전해서 모니터함이 몇 개 필요한지 가능할까요? 네, 어떤 모델이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제품 선택한 이유 이제 궁금하실 건데 어떤 녀석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제품의 구성품은 1단 모니터함, 2단 모니터함, 배사판, 클램프 고정 레버, 클램프 본체, 고정 볼트, 6강 렌치, 사용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트는 다양한 길이별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떤 모니터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클램프 타입이 아닌 홀 타입을 설치하실 분들은 제공해주는 홀 타입 커버를 장착하신 다음 너트로 홀 타입 고정판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 책상에 구멍이 있어서 홀 타입을 장착을 했어요. 디시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램프 본체 클램프 홀드를 고정용 나사를 사용해 결합해줍니다. 클램프 고정 레버는 자신의 책상의 두께에 맞게 1단 또는 2단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책상에 물려 레버를 돌려 결합해주시면 되는데 테이블 상판 두께가 최소 10mm에서 최대 85m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설치된 클램프 위에 2단함을 올려주시고 그 위에 1단함도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배사판의 방향이 위쪽으로 오게 한 다음 모니터 배사원에 배사판을 맞춘 후 제공해주는 나사로 결합해줍니다. 모니터 연결된 배사판은 배사 거치부에 위에서 아래로 끼워주시 후 모니터가 빠지지 않게 배사판 고정 레버를 돌려 고정시켜주면 설치 끝! 별도 USB 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USB 3.0 포트를 별도 구매하시면 설치 가능해요. 설치 후 2단함 하단에 보시면 두 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아래쪽 나사를 안쪽으로 조여주시면 회전 제한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180도로만 움직일 수 있어 책상 및 벽에 대한 간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주시면 360도로 회전이 가능해 모니터를 더 뒤로 빼오시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회전 제한 기능은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단함 하단 나사와 상단에 있는 나사를 사용하면 회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여주시면 움직임이 빡빡해지고 풀어주면 이제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적당하게 조절 사용해주시면 돼요. 모니터의 움직임은 정말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가 고개를 숙이면 1단함 상단에 있는 잔존 조절부를 조여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이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지 밸런서 기능으로 손쉽게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단함의 뒤쪽 커버를 제거하면 장력 조절부가 나옵니다. 모니터가 아래로 처지면 장력을 C의 방향으로 돌려 장력을 올려주시면 되고 장력이 강해서 모니터가 올라가면 장력을 반 C의 방향으로 돌려 장력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일반 모니터함이랑 장력 조절 방법은 비슷한데 무슨 차이죠? 차이점은 바로 스프링 게이지입니다.
일단은 모니터 상단에 보시면 스프링 게이지가 있습니다. 장력을 내리면 게이지가 위로 올라가고 장력을 올리면 게이지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장력의 강도를 눈으로 보면서 편하고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모니터암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모니터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니터 무게에 따라 장력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돌리는 방향이 장력 강도를 올리는 건가? 어디까지 돌려야 장력 강도가 최대치이지? 지금 장력 상태가 약한 건가 강한 건가? 다들 한 번씩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카메리지 밸런스 모니터암은 게이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거죠. 저도 이런 모니터암 처음 보는데 저렴한 가격대에 이런 기능까지. 역시 카멜. 디시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케이블 정리는 1단원과 2단원에 장착된 커버를 뒤쪽으로 밀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케이블을 정리한 다음 다시 커버를 장착해주면 깔끔하게 케이블이 안 보이게 정리가 됩니다. 클램프 뒤쪽에도 케이블 정리할 수 있는 홈이 있어서 뒤쪽까지 깔끔하게 선 정리가 돼요. 그리고 장력 조절할 때 사용하는 육각 렌치는 분실할 수도 있으니 커버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최대 거치 가능 무게는 9kg이면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시는 모니터 사이즈는 27인치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앙크리 조절은 최대 549mm까지 가능하고 상하 높이 조절은 최대 435mm까지 가능합니다. 상하 각도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40도까지 조절 가능하고 좌우 각도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 가능합니다. 가로 세로 회전도 360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피벗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카메리지 밸런스는 싱글 모니터암 CA2, 듀얼 모니터암 CA2D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스펙, 디자인, 마감은 동일하고 색상은 화이트와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하였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CA2는 59,000원, CA2D는 89,000원이며 구매 링크를 통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모니터암 중에서도 가성비가 매우 좋은 편이에요. 물론 카메라 더 비싸고 스펙 좋은 모니터암도 많습니다. 저는 뭐 이제 어차피 협찬받는 입장이라 더 비싼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왜 이 제품을 선택했냐면 바로 디자인 때문입니다. 대부분 데스크테일을 하실 때 모니터가 이렇게 벽면을 등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모니터는 안 보여요. 그래서 모니터 디자인이 이뻐도 아무 의미가 없죠. 저도 피본 모니터는 사무실에 사용하던 모니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니터는 안 보이니 비싼 돈 주고 새 제품을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오픈형 데스크가 이렇게 뒤쪽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암이 다 보이기 때문에 색상과 디자인을 신경 쓸 뿐이 없더라고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인 마감은 알루미늄과 금속을 사용해 재질감이 고급집니다. 저렴한 제품들은 빤질빤질한 유광 도색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임에도 약간 거칠거칠한 텍스 질감의 무광 도색이라 정말 고급져요. 커버는 플라스틱이지만 회색톤의 메탈 느낌이 나기 때문에 고급집니다. 올 화이트가 아닌 그레이를 포인트를 줘서 저는 이것도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모니터 이렇게 사각형 형태, 로봇 팔처럼 생긴 디자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카메리지 밸런스 모니터는 슬림한 원통형에 곡선까지 더해져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 배사판이 너무 이뻐요. 보통 모니터 배사판 이렇게 생겼거나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리지 밸런스 모니터 배사판은 메탈 소재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심지어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화이트 모니터에 장착하면 너무 이쁩니다. 배사판은 75x75, 100x200 배사 규격을 지원하며 원터치 락 기능이 있어 쉽게 설치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칙칙한 블랙 스튜디오 말고 화이트 인테리어 사무실 한번 가보시죠. 디시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처음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인테리어 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바닥 데코 타일, 벽 페인트 칠, 다운라이트 작업, 블라인드 설치, 템파보드 설치 및 조명 작업, 실사이랑 가구 시트지 리폼, 전부 다 제품들 사서 저 혼자 셀프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직업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인테리어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더운 여름에 진짜 고생 개고생했어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지죠? 조명은 인터넷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부 스마트 조명입니다. 구글홈으로 색상 및 전원 전부 다 제어가 가능해요. 선 정리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 역시 테크 유튜브 시리즈답게 이전 사무실과 달리 선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 정도는 해줘 테크 유튜브 클래스. 모니터암 세팅은 한쪽은 듀얼 모니터암으로 30인치 와이드 모니터 1개, 27인치 피본 모니터 1개를 설치했고요. 다른 다리는 싱글 모니터암 2개로 1개는 30인치 와이드 모니터, 다른 1개는 30인치 커버드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저 모니터는 그냥 디지털 액자 이제 같은 느낌으로 설치를 했어요. 우선 이렇게 오픈형 사무실에는 뒤쪽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선 정리에 특히 신경을 써줘야 하고 모니터암 디자인도 엄청 중요합니다. 모니터도 화이트 색상으로 뒷면에 LED가 있는 제품으로 전부 다 이제 구매를 했어요. 카멜 모니터암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모니터암은 가격보다 자신의 데스크테리에 얼마나 잘 어울리냐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메리지 밸런스 모니터를 선택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전 제대로 된 화이트 데스크 스타일을 처음 해보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이쁩니다. 마음 같아서는 스튜디오도 화이트를 하고 싶은데 그냥 포기하는 걸로. 두 자리 다 제가 사용할 건 아니고 직원들이 사용할 건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대표님 완전 프리미엄 PC방 같아요. 이 정도면 시간당 10,000원. 데스크 세대에 사용된 제품들이랑 소품, 이 조명이 궁금하실 건데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따로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의자가 이제 오게티이긴 한데 어쨌든 화이트 색상 협찬받아서 교체를.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카멜 에이지 밸런스 모니터를 리뷰해봤습니다.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해주는 모니터는 이제 선택에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는 모니터 하나로 인테리어 효과 및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고민하셨던 사업자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예쁜 디자인, 장애 조절이 편리한 이지 밸런스 기능까지 최고의 가성비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카멜 이지 밸런스 모니터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카멜에서 협찬해주신 카멜 이지 밸런스 CA2 모니터를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